네. 아, 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총식 갈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요거는 103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2페이지에 3페이지 한번 이렇게 양쪽. 자, 양쪽 피시면 자, 반사회적 법률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강행법규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두 가지는 그 반사회적 법령에는 타당성이다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하고 이 강행법규 관련된 것은 적법성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사회적 법률행위 밑에 가로 2번에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구별하는 이유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의하는 겁니다. 적법성과 무슨성. 적법성은 이제 강행법규 얘기입니다. 강행법규는 단속규정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이란 말이 있어요. 단속규정 위반되면 처벌받아요. 그러나 처벌받은 자에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 이렇게 들어가고 효력규정 위반하면 효력이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계약 자체가 뭐다? 무효다. 타당성 얘기는 103조하고 104조 얘기예요. 몇 조하고 몇 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746조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용어 나오죠. 불법 원인 뭐다? 급여. 그래서 효력규정 위반돼서 무효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03조 관련돼서 뭐가 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고 또 104조 관련된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뭐지만 글자는 같지만 취급 정도가 다르다. 이쪽 무효는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고 똑같아. 무효라는 것은 뭐 하기 전이면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행 후야. 이행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가 판가름나. 그래서 이쪽은 뭐 할 수 있지만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쪽은 반환받을 수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효력규정 위반부의 가장 대표가 제가 맨날 하는 게 수수료 플러스 뭐다? 알파. 이쪽은 도박빚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좀 고급스러운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명의신탁. 무슨신탁? 이쪽은 이중매매 무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소송인지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가로 2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저기 찾아가 봅시다.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3페이지 보시면 강행법규 가로 1번에 효력규정 가번에 있어요. 수수료 플러스 약정 플러스 초과 약정. 수수료는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초과 약정은 뭐다? 무효. 그럼 이거하고 제가 비교한 게 뭐예요? 도박빚이야. 도박빚. 도박 채권 채무관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따라서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다. 단 이행 후에는 법원의 모재계도 소재계도 반환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딱 비교란 말이야. 무슨성과 무슨성?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어디 있어요? 2페이지? 거기 맨 시작되는 가로 2번에 있잖아. 반사회적 법률행위 안에 뭐 있다?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큰 타이틀을 한번 기억해달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2페이지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안에 보시면 15번이 있죠? 응?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 무슨 신탁? 명의 신탁하는 것은 뭐다?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밑에 이중 매매가 뭐라면? 밑에 무효 있잖아요. 그럼 이 무효는 어떤 무효예요? 위에 있는 명의 신탁은
적법성 불법 언급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응? 거기 타당성 무효잖아. 그럼 어디 비교한 거야, 여기? 이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두 가지. 그죠? 요건 무슨 급여가 아니다? 있잖아, 여기. 불법 언급여가 아니다.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그 비교하라는 얘기, 일단.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할 것이다. 자, 그것이, 일단,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일단 타이틀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령에서 3번. 자, 반사회적에서 판단 시기는 뭐다? 성립 뭐다? 성립 뭐라고 됐어요? 당시. 자, 모를 때 판단 기준이 언제냐 그러면은 체결 당시입니다. 그 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측에 3페이지에 불공정 법률행위 박스가 있어. 박스 있습니까?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과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그런 결과 무엇이 아니라면 그 무슨 당시에 그럼 사후에 나중에 그죠? 계약 체결 후 외부적 환경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뭐하고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예상하는 큰 이익이 뭐요?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당연히 뭐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말할 수는 없죠. 무슨 당시? 계약 당시 폭리가 아니면 그 위에 어떤 사정에서 토지값이 오를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폭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모를 때 판단 시기는 뭐다? 계약 당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4번 가셔서 반사회적 행위에서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을 키워드 소극적 은닉입니다. 소극적 은닉으로 임치했다 한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가 소극적 은닉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 위임받은 대리권 수여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뭐한 경우? 매도한 경우. 끊어보세요. 자, 도박 채권 채무는 유효예요? 무효요? 네? 무효요? 무효? 그러면 도박 채무자. 도박 채무자가 있고 어른 뭐가 있다? 도박 뭐가 있다? 채권자가 있을 때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도박 채권자가 계속 뭡니까? 계속 뭡니까? 독촉하니까 갑이 자신의 토지 응? 매각 대리권을 을한테 주는 거예요. 뭐 준다고요? 도박 채무를 뭐하게 해서? 변제하게 해서 얘한테 뭘 줘요? 대리권 줘. 그러니까 우리 뭐야? 가서 나한테 대리권 줘. 내가 팔 테니까. 그죠? 팔고서 여기서 뭐 하겠다? 돈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무슨 자격으로? 자, 대리인 자격으로 도박 채무자 토지를 뭐 한 거야? 파는 거야. 어? 그럼 이때 분명히 뭐라고 됐을 거야? 갑의 대리인 뭐다? 그러면 이게 원래 무슨 무효야? 103조 무효는? 타당성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그럼 절대적 무효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얘 보호 받아 못 받아? 그럼 보세요. 도박이 무효니까 이 대리권 준 것도 무효다. 어? 그럼 이것도 뭐다?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하면 병 못 받잖아. 그래서 병이 선이야. 그죠? 그러니까 판사가 여기서 뭐야? 살짝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럼 누구를 보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보호하려면. 응? 이게 유효될 거 아니야? 유효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유효가 돼야 돼? 이 대리권 준 것도 유효로 봐야 되겠지. 그죠? 누구를 보호하려면?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뭐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선의 부동산 매수한 제3자와 채권자의 대리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러니까 끄는 거지. 예? 요 사람은 뭐 하려니까? 행위가 뭐 해야 돼요? 그럼 대리권 준 것도 뭐야? 유효지. 됐죠? 그러니까 도박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봐서 변한단 말이야. 재판이라는 것은, 판례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무조건 도박이니까 다 무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당사자끼리는 무효가 되지만 혹시 건너간 사람이 모일 때 선일 때 그 판사에 따라서 이게 약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7번 판례 조심하시고요. 다음 9번 동기의 불법이 있습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한 경우는 뭐다? 무효. 자, 왼쪽에다 쓰세요. 표시 X 화살표 불법 X 표시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불법 아닙니다. 아, 표시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도박장 경영하기 위해서 임대차 했다.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임대차는 뭐하다? 유효. 근데 동기를 표시하고 도박장 경영한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임대차하게 되면 그 임대차는 뭐다? 무효. 그럼 비슷한 게 뭐 있어? 동기에 불법 나오면 동기에 착오도 있지. 동기에 착오는 어떻게 기억해요? 여덟 글자. 표시하면 뭐다? 충분하고 합의까지 할 필요 없죠. 표시하지 않으면 뭐도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동기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 같이 기억하세요. 다음 우측에 11번하고 12번이 있습니다. 11번은 강박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자, 동그라미. 자, 강박하면 조문에 충실합시다. 장박은 뭐죠? 110조 사기, 강박, 110조 취소 문제이지. 103조 무효 아님. 다음 12번도 허위란 말 있어요. 허위도 조문에 충실합시다. 통정 허위 표시 108조 무효지 103조 무효 아님. 키워드는 그거예요. 강박을 보면 110조 취소 문제이지 103조 무효 아님. 무효와 취소는 전혀 다르죠. 효력 차이가 있죠. 다음 허위 108조 무효와 103조 무효는 차이가 있죠. 108조는 무슨 급여는 아니니까. 103조는 불법원인 급여죠. 그래서 구별한다. 다음 13번에 양도소득세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103조 무효, 109조 취소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가 나오면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 다운 계약서 이런 것들 전부 다 103조 무효 아닙니다. 109조 뭐 시험에 양도소득세에서 이 문제 푸는데 나오면 103조 무효 아니에요. 차고 문제 푸는데 양도소득세 어쩌고 저쩌고 나와. 그럼 뭐로 가세요? 차고로 딱 찍어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가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자, 그럼 여기 박스에다가 적법성, X, 타당성. 이중매매가 무효면 뭐가 아니고? 타당성이에요. 자, 1번. 제1매 수는 직접 할 수 없고 뭐 한다? 대위. 자, 우리는 시험 볼 때 잘 모른다. 팔레트도 그럼 뭐예요? 대위로 가세요. 혹시 직접인 경우도 있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뭐예요? 모를 땐 팔레트도 하면 뭐예요? 대위. 직접 아니고 대위로 가시고요. 다음에 제2번. 제2매 수는 뭐다? 아기. 플러스 뭐다? 적극가담. 자, 오른쪽에다 살짝 써볼까요? 자, 아기. 자, 밑에다가 취득, 동그라미. 밑에다가 화살표 내려그시고요. 적극가담. 밑에 무효. 그러면 특징이 뭐죠?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선의 악에 묻지 않고 취득한다는 뜻.
이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응? 제 2 매수인이 뭐예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두 번째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뭐한다? 취득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는 건너간 제3자가 선의도 부어받지 못하고 악의도 부어받지 못하는 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선의는 부어받고 악의는 부어받지 못하는 거 있죠? 조문상 얘기하면 103, 104조가 절대적 무효고요. 107, 108조가 상대적 무효.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이렇게 결정하세요. 자, 이중 매매에서는 네? 쓰지 마시고 허위 표시에 쓰십시오. 허위 표시. 허위가 어디죠? 통정. 허위 표시 있어요. 거기서 쓰는 용어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 쓰지 마시고 어디서 허위 표시 쓰세요. 자, 우측갑니다. 적극 가담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기억 무슨 시효? 취득 시에도 적극 가담이 나오면 타당성 없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악의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 자, 명의신탁도 명의신탁이 또 타당성 무효네?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러면 자,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15번이 있었지. 네? 그 15번하고 적극 가담의 명의신탁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응?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15번은 이 사람과의 문제 이렇게 신탁자하고 무슨 자? 수탁자 얘기야. 자, 무슨 신탁? 명의신탁, 유효, 무효, 무효. 이게 뭐죠? 물권 변동, 유효. 아, 미안. 정신 나갔네. 물권 변동 뭐예요? 무효. 그죠? 그럼 누가 소유자? 응?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럼 누구는? 수탁자는 무슨 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얘기 듣고서 어느 한쪽을 파면 다른 게 뚫린다는 얘기를 제가 각오하지요. 예? 그분이 어느 날 이 명의신탁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끙끙거리면서 공부를 하셨대. 일주일 동안 뭐만 가지고? 이전형, 중간 생략형, 계약 명의신탁 있죠? 하루에 3시간씩 계속 그거 보고 뭐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걸 하고 나니까 그때서 민법이 보이더래요. 뭐가 보인다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부터 그런 체험을 했어 안 했어? 아, 이런 논리가 그런 체험 맛을 한번 봤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민법이 뭐야? 재밌어지고 자꾸 흥미를 갖고 점수가 학원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한 거야. 무슨 얘기예요? 가서 이것저것 괜히 그냥 들락날락 들락날락 왔다 갔다 분주하지 마시고 명신탁 이전형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계약 명신탁 있죠? 관련된 기출 문제를 놓고 완벽히 이해하려고 다 한번 노력해봐. 그래서 그 기출 문제가 만약에 다 이해가 되면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한 단계 올라가 있을 거야. 대충 하면 안 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 하고? 보고. 아예 안 보려면 쳐다도 보지 마라. 괜히 대충 조금 알아봐야 시험에 하나도 뭐야?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방법이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것도 봤다 던지고 저것도 봤다 던지고 계속 혼자 분주하지. 하루 종일 공부할 때 뭐 공부해? 아니 그냥 보긴 보잖아. 근데 보긴 봤지 뭐 생각이 하나도 뭐야? 안 나잖아. 그러니까 많이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뚫리게 돼 있어. 자, 이것도 지금 소유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지? 아니라고 했지? 그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한 거? 넘겨준 것은 이건 무슨 급여가 아니다. 이건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무효가 어떤 무효라고? 응? 103조 타당성 무효가 아니고 그냥 뭐예요? 적법성 무효라고. 근데 수탁자가 등기되어 있는데 병한테 제3자한테 팔아먹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제3자가 혹시 적극 가담했다면 이 배신행위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가 아니고 이쪽 무효는 무슨 무효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잖아 지금 사람이 다른데 계속 저기 적법성 무효 적법성 무효 이렇게 그냥 계속 위험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실력이 늘어 안 늘어? 그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 얘기하는 거고 이거 적극 가담했다 그랬잖아 그럼 무효는 무슨 무효야 이거는 타당성 무효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서로 주고받은 건 무슨 급여야?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한꺼번에 해결했네 무슨 무효고 무슨 무효 그러면서 제3자가 서냐 취득해 못해 뭐라고요? 못한다고? 아니 뭐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선이 시득해 못해? 하죠? 악이 시득해 못해? 여기 있잖아 이거 조문이 있는 거란 말이야 원래 그래서 실명법에서 영이신탁 관련된 제3자는 뭐야? 뭐 묻지 않고 맨날 떠들지만 여기서 그렇게 하란 말이야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야. 근데 실명법 만들면서 조문에다 탁 갖다 뒀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면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수탁자 연결된 자가 이 자가 설령 뭐라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해. 왜?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연결이 돼 연결 안 돼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15번하고 5번에 적극 가담하고 명시탁하고 연결돼 연결 안 돼요? 연결되죠? 자, 그래서 103조 이중매매는 103조 타이틀이고요. 불공정 범죄행위는 104조 103조 예시 규정이죠. 자, 밑에 증여 104조 적용한다 안 한다? 별표. 시험에 하여튼 툭 하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증여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죠. 증여하는데 기부앤테이크의 폭리란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3번에다가 이제 별표해 두세요. 단독행위 한번 기다려 보세요. 104제가 혹시 나오면 단독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게 있으면 적용됩니다. 단독행위는 이런 거예요. 갑이 채권이 있고 을이 그 갑의 부인이야. 근데 남편이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누가? 가정주부 부인께서. 에? 남편이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남편을 구제하겠다는 일념만 해서 채권 포기를 한 적이 있어. 채권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 그래서 판사가 뭐라냐면은 그 채권 포기는 뭐다? 아니, 무효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뭐야? 무경험이지. 에? 그런 상태에서 채권을 뭐 했다는 것은? 아니, 양도가 아니야. 포기. 일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단독행위는 104조 뭐다? 무효. 그래서 단독행위 한번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우측에 6번에 경무대란 말 있어요. 경설,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오른쪽에다가요, 비읍. 화살표 비읍. 뭔 소릴까? 궁박할 때 비읍하고요. 본인 할 때 비읍. 아니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궁박 경설 무경음이잖아. 그러면 본인 있고 대리인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할 때 맨 앞에 있는 거. 궁박 경설 무경음 있잖아. 본인 있고 대리인 있잖아. 맨 앞에 거 누구 거? 본인 거. 그렇게 기억해. 혹시 이게 섞어가지고 탁 낸단 말이야. 에? 가끔 궁박 경설은 본인 X야. 본인은 뭐만? 궁박. 그래서 경설 무경보다 대리인. 자, 7번, 8번 묶으시고요. 백사조 무형의 추인 안 됩니다. 근데 백사조 무형의 전환은 되죠? 자, 그러면 3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타이틀 제목 있지? 박스에. 자, 정한 있죠? 불공정한 있어요? 그게 오타야. 고쳐봐. 전환 고쳐봐. 뭐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읽어요. 뭐라고요? 불공 전환 법률행위. 그러면 뭐는 돼? 전환은 돼요? 뭐는 안 되고요? 추인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의 효력규정과 무슨규정?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자, 단속규정에 거기 라본에 무슨 등기 있어요? 중생등기 있죠? 자, 이 중생등기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중생 등기가 나오면 허가 지역을 떠올릴 것. 뭐가 나오면? 응? 중생 등기 나오잖아요. 무슨 지역? 허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이 뭐요? 아닌 것과 인 것. 그래서 무슨 등기? 이건 유효고. 뭐다? 무효. 유라는 것은 이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고 무라는 것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럼 이 두 가지 딱 차트 치면 이게 무슨 성이다? 적법성이다. 어딨습니까? 허가지역 중생등기 아닌 것하고 인 것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제일 밑에 탈법행위 있습니까? 오른쪽에다가 간접 위반. 거기 안에서 직원이 취득하면 직접 위반이고 직원이 타인 명의를 해소하면 간접 위반. 간접 위반을 탈법행위라 한다. 탈법행위도 무효.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한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 타이틀 1번 제목이 뭐죠? 법률행위 무슨 대상? 해석 대상은 표시상 무슨 의사이지? 효과 의사이지? 내심적 뭐가 아니다? 효과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상 효과 의사.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마음속에 있는 에? 내심의 뭐를 갖다가 의사를 자 외부로 뭐하죠? 외부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갖고 있는 이 내심의 의사를 내심이 여기다가 효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심 무슨 의사? 자 내심에서 원하고 있는 법률 효과 원하는 의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무슨 의사? 그 마음속에 원하는 법률 효과를 의사를 외부로 뭐 한다?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딱 뭐 하면 좋은데? 아무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러면 표시 행위로부터 을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뭐가 원하고 있는 효과 의사가. 그래서 표시로부터 을이 추측하는 뭐가 있어요? 효과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얘가 표시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마음속에 효과세가 일었겠다라고 뭐야? 추측하잖아. 이렇게 을이 표시 행위로부터 뭐하는 거? 추측하는 이 효과세를 표시상 효과 의사라 한다. 무슨 의사요? 그러면 표시상 효과 의사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뭐야? 내심적 무슨 의사? 효과 의사가 지금 다르잖아, 지금. 이게 다르면 당연히 누구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을 입장에서 해석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다? 원칙이란 말이야. 여기다 초점을 두는 이런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해석이요? 근데 얘가 이 사람의 내심적 효과에서를 알았다 또는 알수 있었다면 보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쪽 가서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어디가 포인트다? 표시상 효과 의사. 그래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수 없다 한다면 상대방 부하기 때문에 뭐가 포인트다? 표시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해석이죠. 자, 가로에 보니 이제 뭐라고 됐어요? 5표시 뭐예요? 이거 수없이 얘기하잖아. 5표시 할때뭐 기억해? 5표시 할 때는 밑에다가 우리가 Y토지 기억나지? Y토지. 무의 위에는 뭐 있었어? X 이코르 X. 갑이 원했던 X. 을이 원했던 X가 뭐다? 일치. 글자에서 딱 하면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 5표시. 밑에 Y토지죠? Y토지로 표시를 잘못했지. Y토지 계약 성립도 안 했고, 효력도 없어. 근데 등기가 Y토지로 넘어갔어. 그 Y토지 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어. 그 Y토지 등기 믿고 산 사람 있어. 선이 뭐 받아? 못 받아. 무효 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없을무 왜 해롭지가 않아.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 X가 같으니까. 그럼 무슨 해석해야 돼? 자연적 해석해서 무슨 토지로 간다? X 토지로 간다. 됐죠? 그래서 이 OPC 무효 원칙은 X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 불일치를 문제 삼아서 차고의 문제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까지 기억할 것. 자, 3번은 계약 당사자 확정이 나와요. 자, 거기 1.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해서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자금 출연자는 누구야? 갑이 출연자고 을은 명의 대여자지.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금 계약 당사자는 자금 출연자 갑이 아니라 누구다? 예금 명의자 을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왼쪽에다 써볼까요? 자, 왼쪽에다 은행 대출. 은행 대출이에요. 자, 밑에다가 양해 X. 자, 밑에다가 화살표 사인 한 자. 무슨 자요? 사인 한 자가 뭐요? 밑에다가 책임진다. 그러면 대출 이야기를 몽땅 끝내는 거예요. 자, 은행이나 대출 관련돼서 무슨 말이 없으면, 양해란 말이 없으면, 사인한 자가 뭐 한다?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그럼 여기도 거기 알고 있었다랑 있었죠? 이거 의미 없어. 무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아니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사인한 자가 된 거죠. 자, 맨 밑에 4번에 대출금 107조 가보세요. 대출금 명의되어 있어요.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뭐 했다? 금전 차역.
그먼 대원제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해도 위 교직원들에 의사는 위 금전대체에 관해서 그들이 무슨 자로서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 때문에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십니까? 그럼 107조 적용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결국 누가 책임져? 다시 또 올라가 봐. 위에 올라가 봐. 은행 대출 가서 뭐야? 뭐가 없어? 양해가 없지? 그럼 계약 당사자가 누구야? 사인한 자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진다 아닌다? 책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측에 108조 박스 있죠? 안 읽을게요. 맨 밑에 양해 있을 거야. 딱 줄거져 있어. 무슨 단어 있어? 그러면 복잡한 얘기 다 털어냈잖아 지금. 시험 볼 때 뭐하고 뭐가 나오면 은행하고 대출 나왔어. 어우 양이란 말이 죽어도 없어. 그럼 사인한 자가 뭐야? 당사자야. 당사자니까 책임진단 말이야. 그럼 이 양이란 말을 잘 인정할까요? 판례가? 잘 안 한단 말이야. 알고 있었다 해도 그 의미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해. 자,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하세요. 자, 107조에 진이란 말이 나왔네. 진이가 왼쪽에 써볼까요? 진짜, 의도, X, 표의자, 생각, 동그라미. 진이가 뭐라고요? 진짜, 의도가 X 아니고요. 그냥 표의자, 생각. 소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표의자에 모일 뿐이다. 생각. 자, 2번, 3번 묶으세요. 자, 2번은 사법행위고요. 3번은 뭐예요? 공법행위죠. 민법은 공법, 사법. 그것만 기억하면 알 수 있잖아. 공무원 사직은 107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올라가셔서 대리권 남용이 나와요. 뭐 나온다? 대리권 남용은 줄여서 볼까요? 형식, 화살표, 현명. 형식은 뭐 했다고요? 현명. 자, 밑에다가 실질, 화살표, 자신. 그게 대리권 남용 이야기입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죠? 아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았으면 당연히 매매계약 내서 뭐야? 중도 계약금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다 있어. 근데 이놈은 대리인이 현명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건네줘야 돼? 그 돈 들고 먹튀했어. 튀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게 대리권 남용일 거란 얘기야. 그럼 상식적으로 남용은 의리했지 병행한 게 아니잖아. 그럼 누구를 보아야 돼? 그러니까 형식 현명했으니까 일단 원칙 유효란 얘기지. 원칙 뭐라고요? 그 위다가 원칙 유효야. 형식 현명한 위다가 뭐야? 원칙 유효야. 그러면 원칙 유효라는 것은 예외가 뭐가 있다는 거야? 무효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 무효가 될까? 아무리 뒤져도 대리권, 대리 안에 아무리 뒤져도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옆에 집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의사표시 옆에 뭐 이렇게 보니까 107조 1항 단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라는 그 조문이 있어. 그 조문이 마음에 들어서 그 갖다 이렇게 붙였었어. 에? 그게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질을 뭐 했거나 악의 또는 유가실이면 무효. 그럼 보세요. 현식 현명 위에다가 뭐라고? 원칙 유용. 그럼 밑에다가 실질 자신이지. 그럼 거기다 뭐야? 악의 또는 유가실 밑에다가 무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7조 1항 단서를 빌려다 썼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107조 설명드렸어요. 의사표시는 하나씩 나오면 좋죠. 107조 하나, 108조 하나, 109조 하나, 110조 하나.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출제라는 것은 많이, 총칙 열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내버리면 뒤에 가서 낼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한 두 문제 정도. 지금 107조하고 108조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108조. 자, 맨 밑에 1, 가로 1번.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돼요? 아까 기억나요? 이중매매 채권자 취소권 적용하지 않는다. 허위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적용합니다. 특정물 인도 채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허위표시만 쓰시고요. 다음에 2번, 3번 묶으시고 맨 밑에다가 선의 제3자 글자 쓰시고 크게 박스 한번 해놓으면 되겠지. 크게 박스 한번 하시면 돼. 기억나나? 107, 108 선의 제3자 크게 박스 해놓고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쓰지 마.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선의는 추정되는 게 유리하지.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러면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그 다음에 선의 과실 유무는 물을 필요가 없다. 그죠? 선의의 병 악의의 정. 방패 보호가 되죠? 바깥에서는 무의를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런 해석 2번, 3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악의의 병, 선의 정 있죠? 자, 이 선의 정이 보호받을까, 못 받을까? 받을 거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거 같기도 하고 맨날 의심만 나죠. 정답은 선의의 정 보호받는다. 자, 자, 그러면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맨 위에다가 자, 선의 병 화살표 악의 정. 그러면 전체 박스 하면 되죠.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래? 방패란 말 쓰죠. 근데 거꾸로 밑에다가 악의의 병 화살표 선의의 정이야. 그러면 다시 선의 정부터 시작한다. 아셨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5번, 6번, 7번 묶으시고요. 파산한 경우 파산 관제인 가정행위의 가압류자, 그 다음에 보증인. 그래서 파산관제인, 그 다음 뭐예요? 가압류한 자, 그 다음 뭐예요? 보증인. 제3자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밑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있죠? 자, 5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누구? 제3자. 주식이 가장 양도했을 때 명의 쓴 주식회사. 7번째 가장매매에서부터 지상속받은 자 포괄승계인.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파산 있죠. 그 다음에 가보 기억하세요. 파산 뭐다? 가보 제3자가 되고요. 밑에는 3주포 뭔포요? 3주포는 뭐다? 제3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결정하세요. 다음 우측에 109조 갑니다. 자, 109조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 109조 1항 단서는 의사표시 착오가 표시제 모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중대한 과실 묶으시고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경과실 아닙니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 규정은 표의자 상대방 이익을 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를 뭐한 경우, 그 키워드야. 표의자가 지금 착오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뭐 했다면,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방 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착오가 표의자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뭐할 수 없다는 것,
취소할 수 있다. 이용했으니까. 다음에 109조에서 4번에 법정 해제 후 상대방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법정 해제가 들어오면 밑에 뭐가 몰려 들어올까?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해준단 말이야.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없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쪽이 먼저 법정 해제한 이후에는 법률관계가 원상회복, 소급자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쪽은 착오했어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아니에요.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왔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불이익을 뭐 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실익이 뭐야?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고 내가 주었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5번, 6번 묶으세요. 자, 법령상 제한은 무슨 착오? 동계착오. 착오가 아닙니다. 이유는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 법령상 제한 위에다가 부동산 공법상 제한,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공법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산 다음에, 예? 토지가 사용 목적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동기 착오가 되기 때문에, 그 동기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6번, 법률의 착오는 착오. 자, 옆에 양도소득세 나왔네. 아가지가 양도소득세 나오면 아까 103조 무효 취급하지 않죠? 근데 양도세 나오면 109조 착오의 문제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률의 착오란 말 쓰니까 글자가 비슷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할 때는 뭐야? 부동산 공법을 생각하면 되잖아. 공법은 소유권을 자꾸 뭐하지? 제한하죠? 7번 박스 하세요. 경과실. 취소한 자에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과실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이 없다는 거야. 아셨어요? 불법 행위 손해배상 들어가면요 위법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정신 차리세요. 중과실은 취소할 수가 없잖아. 근데 무슨 과실이니까? 경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 이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령 저쪽에 뭐가 있어도, 손해가 좀 있어도 무슨 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8번 가볼게요. 제3자 기망행위에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뭐 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냥 신원보증은 보통 보증이야. 무슨 보증? 보통 보증과 연대보증은 차이가 있어요. 보통 보증은 혹시 채무자가 빚을 못 갚지? 그때 채권자가 바로 보통 보증 쓴 사람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보통 보증 쓴 사람은 항변할 수가 있어. 나한테 먼저 오지 말고 일단 채무자 재산을 한번 확인해 봐라. 조사하면 거기에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다 뭐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그때 안 되면 나한테 와라 라고 항변할 수가 있어. 근데 연대 보증은 그냥 채무자 안 갚으면 바로 와서 뭐 달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 어느 게 더 센 거야? 근데 아예 안 쓰는 게 좋지. 근데 살다 보면 보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 상황에 논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왕 해주는 거 뭐가 나? 근데 사인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네? 근데 3자 기망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걸
제3자 사기로 취급하면 제3자 사기하고 그냥 착오로 다루는 것 같다고 어느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응? 네? 자, 병이 누굴 기망해서? 기망해서 무엇인 거야, 지금? 보증 쓴 거 아니야? 누구? 제 3자 기망해서 누가? 보증 썼다는 거예요, 보증이냐? 그럼 이 사람 채권자는 했겠지. 그죠? 자, 이걸 제 3자 사기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 제 3자 사기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이, 이 을이 이 모를 갖다 사기를 을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반대말은 뭐죠? 선이 또한 뭐라면 갑은 이럴 경우는 뭐 할 수 있지만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는 취소를 못하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퉈야 되겠네. 누가 입증해야 돼? 취소하고 싶으면 갑이 이 사실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 이게 참 제3자의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쉬울까? 어렵지. 근데 이걸 그냥 착오로 가면 어떨까? 이걸 갑이 불일치를 뭐야? 아니, 불일치를 뭐야? 모르고 하였다 해서 몇 조? 109조 뭐요? 착오의 문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있지. 무슨 부분하고? 응?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다는 말하고 그 다음 뭐요? 중과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중요 부분은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응? 누가 해야 돼요? 표의자가 이걸 뭐 하면 돼? 입증하면 되는 거지.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게 유리한 거야? 선택해봐요. 착오가 나요? 아니면 제3자 사기 110조가 난 거야? 빨리 선택해. 착오가 훨씬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서 판례는 뭐다? 몇 조 적용하지 말고 110조 제3자 사기 적용하지 말고 뭐로 가자? 109조 착오의 문제로 해결합시다. 됐습니까? 근데 앞에 지금 뭐가 딱 나와 있으니까 제3자 기망에 나와 있으니까 또 제3자 사기로 하고 싶겠지. 이때는 무슨 문제다? 110조 제3자 사기로 보지 마시고 109조 착오로 보는 것이 저 갑한테 훨씬 뭐하다? 유리하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오할 때는 5표시 뭐다? 무효 원칙 2단이다. 꼭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